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월 1일부터 국내선 청주, 대구, 광주공항의 화물 판매와 운송, 터미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올해 2분기 1천억 원 이상 적자를 낸 항공사들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. 항공사의 화물 업무 중단에 따라 제주도에서 농수 축산물을 들여오는 자영업자 등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제주도로부터 들여오는 물품은 김포나 김해공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선 상품의 당일 배송이 어렵게 되고 물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. 또 화물 배송 대리점과 상하차, 보안업체 직원 등은 실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.